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진짜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서운할 뻔. 밸런스 게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를 한 번도 안 닦으니? 머리를 한 번도 안 감으니? 태어나서? 태어나서? 살려줘. 살려줘. 제 밸런스 게임 하면 맨날 물어보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정말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형의 이성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뭔데요? 가슴털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 저게 뭐야? 그러면은 만날 수 있어요. 남녀 동일하게. 동일해. 아, 못 밀어줘요. 네. 확신감 내잖아. 네, 마법의 털이라서 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저게?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도 상관없어요. 다 네. 괜찮다. 외적 내적이 완벽하다고 하는 근데 이제 애기를 낳으면 그 유전돼. 그렇게까지? 그럼 이현님 계속 기다리나? 케이크 할까요? 좋아요. 자, 저거 씌워주세요. 아, 진짜.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 사랑하는 꿈이 폭삭 터뜨려주세요. 어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소원이세요, 소원. 사진. 소원미라의 사진. 사진 들고. 아, 여기서. 오, 이거 안 됐다. 밀었어요. 빌고 후 보세요. 귀엽다. 볼게요. 네! 나이스. 근데 원래 이렇게 축하해야 되는 거 알죠? 아,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아까 연기 준비하러 간다고 한 게 이 멘트였어요? 한마디. 애썼다. 와, 진짜 오늘 되게 하기 싫어하면서 다 한다. 울지 마. 아니, 운 연기 보이세요? 아, 안 돼. 아, 눈물 한 방울 흘려주시지. 감사합니다. 민망하고 그냥 고맙고 내심 진짜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어? 드디어. 제 차 갔다 올까요? 어? 이거 뭐야, 뭐하는 거야? 와! 어. 아, 일단 다 보긴 했어요? 다 봤어요? 다 보긴 했죠. 봤어요? 오케이. 킵. 왜요? 어, 무서워서. 읽어주세요. 자, 아, 제가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섭다. 다음 기회.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어, 뭐야? 왜? 아, 뭐야? 아, 연기하지. 표정 너무 좋아요. 진짜. 맞아. 왜 갑자기? 장난 아니고. 왜요? 읽어주세요. 왜? 네. 아무것도 없어? 표정 뭐야? 아, 빨리. 뭔지 알 것 같아요, 채팅? 에? 어? 이게 끝이에요? 오. 규칙이 뭔데요? 그 적혀있는 뭐가... 규칙 중에서 그거 했죠. 이럴 수 있나? 이게 맞나? 무슨 규칙? 근데 퇴소까지...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된다. 무슨 갑자기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이거 뭐지? 진짜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기분. 엄청 싸한 기분. 이건 뭐지? 어쩌자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너무 당황했어요. 전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제가 규칙을 위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릴 말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은 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요? 뭐 담배 피러 와서 저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태희 씨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 놀랐어. 근데 맨 처음에 보고 열고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뭔가 이제 아예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죠. 가셔가지고 좀 속상했어요 많이. 그리고 그래 슬퍼요 못 본다는 게. 참 복잡하다 이게 뭔가. 오늘 밤까지만 우울합시다. 상실감도 있었고 좀 허무했어요. 근데 또 사실 모두가 피해를 본 건 맞으니까 근데 또 걱정도 되고 감정이 참 모르겠어요. 많이 벌어져 있어서. 왜 그랬어? 요리 안 가? 그때 팥 썰다가 그래가지고. 지우 온 거야? 왜 굳이 지우지? 전 여친이니까. 굳이.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들 얘기를 못 해봤으니까. 이제 다 같이 생일하고 미연 씨 오면 밥도 먹고.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안 계셔가지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제 속마음 문자 보낼 시간이 오면 또 미연 씨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 남성 출연자분들은 채팅룸에 입장해 주세요. 아 밑에 또 있어요. 데이트 상대 X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데이트 상대 X? 누구에 대한? 한 명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언만 해줘야 되네. 오! 슬퍼. 슬픈데? 좀 슬픈데? 나는 채팅. 질문할 사람이 없어. 아는. 그랬어요.
미련이 있겠구나 생각을 바로 했었어요. 뭔가 그냥 물어봤을 때 있다고 하면은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더. 엑스를 설명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온 힘을 쏟았죠. 생각보다 섬세할 것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 자체가 엄청 길고 말을 되게 잘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태희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좀 건드렸어요, 저를. 아, 원빈 씨구나 했어요.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촉? 아, 촉 아닌데? 아, 촉으로 하십시다. 어떨 것 같다라고 예상은 안 하고 이 둘이 뭐 하지? 약간 이 생각은 들었어요. 뭐 할 게 진짜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접점이 없으니까 진짜 궁금하다.